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또다시 도박장으로 홀리워 가서는 다리 한쪽을 잃을 뻔했었죠. 하여 한참 동안 빡쳐 있었는데 이 칭막한 산지거의 행동대장 탕알후가 찾아온 거였답니다. 아우야 하하하 반갑다야. 저번에 네가 내 흠만 살렸잖아. 그리고 일전난 푸도 알받은 사실을 내 우리 그 마적대의 주인장들과 다 얘기했었거든. 그러자 다들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 게 아니겠니. 자 그래서 오늘 또 불편해 보이는 말 몇 피를 데려왔지. 근데 에? 네 얼굴색이 왜 이러냐? 아니 뭔 일이라도 있니? 그러자 짱조리는 이 표정관리를 다시 하면서 이건 무슨 일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줌마들을 한번 볼까요? 짱졸리는 탕알후가 데려온 말 셰필한테 진료를 보는데요. 네 역시 짱졸리니 수의학은 확실했답니다. 처방을 대뜸 써주고는 이 탕알후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가는데요. 자 아우야 내가 뭘 가져왔게? 한번 열어봐라야. 탕알후는 짱졸리니 앞에 이 주머니 하나를 척 꺼내놓는데요. 응? 뭐지? 짱조린이 그걸 열어보자 헐 그 안에는 이 신누런 빛깔을 내뿜는 황금 덩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18살밖에 안 된 짱조린은 황금 덩어리를 처음 보는데요. 그냥 눈이 희두그레해 했답니다. 이 황금 한 양은 백은 열량과 거의 맞먹지만 하지만 웬만한 백성들 사이에는 이 유통되지 않아서 구경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봐도 이거는 이 탕알후가 금방 어디서 작업해온 거였죠. 형님 아이고 우리 형님 아우 사이에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 그럽니까. 형님이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요. 그러자 탕알후는 정색합니다. 왜 이 돈이 깨끗하지 않은 돈이라서 더러워서 못 받겠다 이거니. 지금 아우가 형을 맨즈로 해주겠다는 건가. 그러자 짱조리 아 그럴 리가요 형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을게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그래? 그러자 탕알후는 또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 그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니? 야 근데 집에 뭐 뜯어먹을 게 없니? 이 먼 길을 달려왔더니 이 형이 배가 촐촐해지는구나야. 그러자 짱조리는 아이고 이 내 센스 없는 나를 좀 보쇼. 형님들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달려가서 이 뭐라도 좀 챙겨오겠습니다요. 하지만 때는 이미 깊은 밤이라서 음식점들은 다 문을 닫은 뒤였다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이 밀차를 밀고 찾아가서 깨날 때까지 그냥 문을 탕탕탕 하고 두드렸다고 합니다. 거기 주인장이니? 어? 어이 빨리 좀 일어나 봐라. 그 삶은 소고기며 양고기며들 있는 만큼 다 포장해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고량주도 열 항아리를 준비하고 오케이? 네 그렇게 이미 쉬고 있는 음식점을 쾅쾅쾅 두들려 다 깨우고는 이 밀차 한 대를 꽉 차넘치게 챙겨왔답니다. 자 여러 형님들 이제 깊은 밤이라서 이 안주는 그냥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다들 기분 좋게 마셔주십시오 형님들. 그러자 탕알훈 하하하 그래 우리 같은 날강도들은 그냥 고기에 술이면 이게다. 자 아우야 너도 한 잔 받아라. 탕알후는 이 짱조린한테 큰 사발에다가 고량주를 꿀럭꿀럭하고 한가득 채워주는데요. 근데 형님 저 술을 못하는데요? 네 이 짱조린은 이 술 쪽에는 소질이 없어서 조금만 마셔도 꽐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놈이 안 마신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하여 짱조리는 이 어쩔 수 없어서 몇 그릇을 받아 들이키는데요. 그렇게 알딸딸해지자 짱조리는 이 푹 취하게 되는데요. 형님 저 말입니다. 저 짱조린 짱강다고 이제껏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지는 이 도박 중독쟁이 부치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라고 짱조린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그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이야기를 쭉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말입니다 짱조린은 문득 그 저번 날의 도박장에서 생긴 이야기까지 쭉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때 탕알후는 이 마시고 있던 술사발을 쾅 하고 놓았답니다. 뭔 대가리? 쩡 대가리? 아니 그건 누구야? 어디 족보에도 없는 놈이 에? 감히 내 아우한테 그랬다고? 야 니 내 이름은 아니댔니? 탕알후가 이 노발대발 해대자 에? 그러자 짱조리는 그제야 제정신이 드는데요. 아이쿠야
내 술 때문에 말 실수를 하였구나. 그걸 말하면 어떡하지? 저기요 형님, 형님 이름을 당연히 안 댔죠. 아니 형님 이름을 댔더라면 저한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나요? 짱조리는 이 좋은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한 조그만 놈이 뭐 마적대 흉내를 다 내고 다니니? 야들아 냉큼 준비해라. 내 오늘 밤에 가서 그놈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겠다. 탕알구는 그대로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아이고 형님 정말로 저 괜찮습니다. 아니 뭐 제가 기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정말로 괜찮습니다요 형님. 그러자 탕알구는 마지못해 멈추면서 그래 아우야 근데 니는 이러한 부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참으며 사니? 어? 나랑 함께 칭마칸 산지거우로 가자. 그쪽에 수천 필인 말들이 있는데 니가 할 일이 없겠니? 내가 위쪽에 우리 주인어른한테 얘기를 하면 니를 중급 간부로 단번에 올릴 수도 있네라. 어떠야? 예? 아이고 그 얘기를 듣자 짱조리는 한숨을 펄 하고 내쉬는데요. 형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정말로 이 마적대에 참가하여서 내 배리 꼬이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돌봐야 되는 가족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형님이 마음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형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혹시 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또 뭐 하찮은 것들이 성질을 긁으면 이 형과 얘기해라. 근데 그건 그렇고 사실 요번에 내가 너한테 온 건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 그러자 짱조리는 대뜸 귀를 기울입니다.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요. 너 혹시 꼭하니 순괴즈라고 아니? 뭐? 그러자 짱조리는 펄쩍 뜁니다. 순괴즈요? 그 꼭하니 순괴즈를 그러시는 거죠? 알고 말고요 너무나도 잘 알죠. 제가 그놈 밑에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글쎄 그 일본 앞잡이 같은 놈 때문에 저 얻어맞아서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지금이 저희 양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탕알후는 손바닥을 짱 하고 치는데요. 그래 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아우야 니는 뭐 이제껏 당하고만 살았니? 참 애도야 니 잘 들어라. 그 나라를 팔아먹을 순괴즈를 소탕하고 재물을 뺏어오라는 우리 어르신이 명령이 내려졌다. 어떠야? 응? 그러자 이 짱주얼리는 두 손 두 발 들면서 다 찬성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우야 너 우리를 좀 도와야겠다. 에? 사실 이거는 짱주얼리한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적대를 도와준다는 건 같은 마적대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관아에 잡히게 되면 함께 모가지가 날아갈 신세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건 모두 다 잘 알고 있었던 짱조린이었지만 대뜸 책상을 땅 하고 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할게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그러자 탕알후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그래 역시 내 아우다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내 원래는 너를 그쪽에 스파이로 좀 심어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 뭐. 순괴즈한테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으면 그 안의 구조는 환할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안의 구조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한번 자세하게 그려봐라. 네, 순괴즈 이놈은 일본놈 앞잡이로서 이 평민 백성들이 돈을 겁나 많이 뜯어냈었죠. 하여 자신이 집을 아주 성세처럼 크고 견고하게 지어놨답니다. 안이 너무나도 크고 복잡하니까 이런 데를 작업하려면 그 성 안의 구조를 먼저 잘 알아야만 했답니다. 아니면 안에서 기기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시간 낭비겠죠. 그러자 짱조리는 순괴즈 집안 구조를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또 어느 쯤에 이 보청병들이 얼마씩 있는지를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 이 순괴즈 집에 워낙에 보물들이 많아서요. 글쎄 이놈들이 대문 양쪽에 보초탑을 세워놨었거든요. 그 매개 보초탑 위에는 전문 폭군들이 4명씩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보초탑을 지키고 있는 대장이 다름 아닌 저를 망신 줬던 정다후 그놈입니다. 그러자 탕알후는 어? 그래? 야 그거 꽁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 불때기네. 그래 알았다 너는 내가 알아서 갈기갈기 찢어줄게. 탕알후는 무서운 모습으로 벼르고 있었다는데요. 그러자 짱조얼리는 아 아닙니다 형님 이놈들이 비록 천번 만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 저로 인하여 목숨이 날아가는 건 전 원치 않습니다. 형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요번 건에서 이 재물은 다 빼앗돼 놈들 목숨만은 남겨둔다고요. 그러자 탕알후는 뭐? 사람 죽이지 말라고? 에헤 그게
우리 마적대의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들이 지나가는 곳은 춘처부성이라고 아주 잡초도 안 나게 목숨이고 뭐고를 다 깡그리 쓸어 가는데 말이다. 하지만 내 아우 부탁이니 이 형이 들어줘야지. 알았다. 그럼 내 그놈 목숨만은 살려둘게. 탕할 후는 무섭게 씩 하고 웃었는데 그 멀고는 그냥 있었을 때보다 더더욱 섬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탕할 후는 짱조린과 이튿날 집합 장소까지 정해놓고는 우르르 짜 하고 사라졌다는데요. 네, 그제야 짱조린은 급급히 후회가 막 몰려오게 되었답니다. 비록 나중에 짱조린은 제일 지독하고 그 무서운 마적대 대가리로 되긴 하였지만 하지만 이때까지 그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이제 18살밖에 안 된 짱조린이 마음에는 아직 선량함이 남아 있었던 거랍니다. 하여 짱조린은 온갖 생각으로 그날 밤 밤잠까지 설쳤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튿날 짱조린은 큰 밀짚 모자를 쿡 내려 쓰고는 이 머리를 수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탕할 후 일당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기다려야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자 드디어 밤이 되자 저 멀리서 뜨그럭뜨그럭 하는 말바꿈 소리들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100여 명이 마적대들이 100여 필이 준마를 타고 이랴 짜 하면서 달려오는데요. 어이 우리 아우 먼저 와서 기다렸구나. 오래 기다렸니? 네, 탕할 후는 그 흑마에서 척 내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니? 니는 그냥 방향만 알려주고 이쪽에서 기다리면 된다. 내가 가서 놈들 아주 씨름 말려 버릴게. 에? 그러다 짱조린, 아니요 형님, 혹시 어제 저랑 놈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한 약속 잊으시진 않으셨죠? 그러다 탕할 후는 어? 네, 그랬던가? 내 정신 좀 봐라야. 알았다. 오늘 너의 말 한마디가 그 안에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거래. 그래. 조금 더 기다리다가 여기서 너의 몫을 단단히 챙길 생각만 해라. 야들아 가자 이랬자. 네, 그렇게 탕할 후이 마적대는 또 우두두루 하고 이 먼지를 휘날리면서 사라지는데요. 사실 짱조리는 탕할 후에 대해서 살짝 걱정을 했었다는데요. 왜냐면 이 숨고이즈 놈이 아지트는 아주 전장의 요새처럼 아주 탄탄하게 지어졌잖아요. 이소 난궁이라고 이 수비를 하기엔 엄청 유리하지만 하지만 그걸 무작정 진공하려면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탕할 후 숫자가 아무리 우세해도 놈들이 성문 위에서 이 대가리도 안 쳐들고 총질한다면 그걸 쉽게 점령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는 이 짱조린이 탕할 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 괜한 걱정을 한 거랍니다. 여기서 탕할 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탕할 후는 태어났을 때부터 마적대들이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부친과 모친, 친형제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들 난다긴다 하는 마적대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탕할 후도 어렸을 때부터 마리 등 위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칼날 위에 삶을 살게 되다 보니 선징발잔 즉 수백 개의 전장에서 이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하여 나이 어린 탕할 후의 악명도 점점 더 커져갈 때였답니다. 탕할 후의 부친은 마적대의 대가리를 맡았고 탕할 후는 이 형들과 함께 여러 마적대들과 겨루면서 그렇게 커갔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그의 집안에는 크나큰 재난이 닥쳐오게 되었답니다. 마적대들한테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득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는데요. 정찰병들이 그새 제일 좋은 상등말들 100여 피를 이송하는 무리를 발견하였던 거랍니다. 하하 야들아 이거 뭐 먹으라고 입가에까지 갖다 주는 건데 이걸 못 먹으면 모자리지 뭐 냉큼 가서 물어와라. 탕할 후 부친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놈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그 말들을 강도질해 왔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놈들이 뺏어온 이 말들이 누구 것인지 아시나요? 글쎄 대몽골국이 왕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 왕자님! 왕자님이 선사하신 상등마 100여 필이 청나라 마적대 놈들한테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이송하던 우리들 하인 수십 명도 몰살당했고요. 뭐? 그러자 이 네모골 왕자는 발끈했답니다. 아니 나이 그 하인들이야 뭐 얼마나 죽어도 아깝지 않은데 내 말들에 손을 댔다고? 야들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들을 찾아내서 우마 펀스를 해버려라.
네, 여기서 우마 펜스는 이 중국의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사형 방식인데요. 먼저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 사람을 대자로 눕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다섯 피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이 머리와 두 팔 그리고 두 다리를 이 각각 끈으로 꽉 매단다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들을 이랴짜 하고 달리게 하면 어떻겠나요? 네, 그 사지를 뜯어버리는 아주 지독한 사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한계 왕국이 왕자 군대가 일개 마적대들을 찾아내서 이 잡아버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게 탕할 후이 부친, 모친, 그의 친형제들, 친인척들 모두가 이 우마 펀스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탕할 후는 아주 운 좋게도 그때 다른 지역으로 일본으로 떠난 뒤였답니다. 하여 우마 펀스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혼자 남게 된 거랍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로 다 큰 탕할 후가 혼자서 다시 일어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몇 명이 마적을 모아서 이 작은 건부터 해가면서 조금씩 커갔다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한참 잘 크고 있었던 탕할 후한테 도전장을 내민 놈이 있었다는데요. 그게 바로 이 칭마칸 산지거의 제1행동대장 뚜리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뚜리산은 비록 칭마칸 산지거의 제1행동대장이었지만 이곳의 주인장인 뚜로판이 아들이었으니 사실상 주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뚜리산과 탕알후는 서로 원수도 없었고 서로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뚜로판은 이 젊고 능력 있는 탕알후를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그 아들 뚜리산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놈을 자기네 무리로 들여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뚜리산은 탕할 후를 데려오라고? 저러한 영웅혹을 눈마를 끌어들이려면 이 돈을 아무리 쳐주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안 먹힐 텐데? 한참 동안 고민하던 뚜리산은 이 사내들이 1대1 대결로 굴복시켜서 들여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여 뚜리산은 탕할 후한테 정식으로 1대1 사격 대결을 할 것을 요청을 하였다는데요. 그러자 탕할 후는 살짝 망설였답니다. 백발백중이 총잡이 뚜리산이 나한테 대결을 신청해왔다고? 그 총잡이로 치면 삼국시대의 여포라고 불린다는 놈이 그래니? 네, 그 시절이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들 호칭이 있었다는데요. 짱조리니 짱깡다구라면 뚜리산은 그 시절이 총잡이 여포라고 소문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놈과 사격 시합을 벌이면 이 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겠는데. 네, 그러면 강호의 룰대로라면 그 놈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을 하게 되면 탕할 후 그 자신이 멘즈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만한 일이면 동네방네 이미 소문이 다 퍼졌겠는데 만약 이 도전을 수락 안 하면 쫄짱부라고 불리겠지요. 하여 탕할 후는 어쩔 수 없어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러자 역시 그 뚜리산이 사격 솜씨를 따라 못 가고 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곳 칭마칸 산지거로 들어와서 그의 실력으로 제2행동대장으로까지 올라가게 된 거였죠. 3천여 명의 마적대들 중에서 뚜러판 뚜리산을 빼면 넘버3로 갔답니다. 그리고 이 뚜가 가문을 위하여 또 수백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해왔는데 이러한 숭고이즈의 성체요? 드디어 탕할 후가 이끄는 마적대는 그 숭고이즈의 성체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까지 도착하는데요. 자, 어디 보자. 요번에 이 고기 덩어리는 어디부터 뜯어야 되나 한번 잘 보자야. 탕할 후는 요 두 명이 보디가드만 이끌고 조용히 살금살금 접근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탕할 후는 아주 순조롭게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